맛있게 점심을 먹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러 이동하는 길. 이날 우리 무슨 러닝맨 되는 줄 알았어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 저희들이 멋진 바닷가를 떠나서 이제 주유소로 왔어요. 네, 기름 넣어주려고. 기름. 와. 서울까지 가려면 기름. 기름 넣을 때가 됐어요. 기름. 기름을 넣어드리고 싶지만 컨버터블 타셨으니까 자기도 기름을 넣으시고. 아. 여기서는 세차 테스트. 과연 컨버터블이 세차를 해도 물이 안 새는지. 마지막 미션. 자동 세차장 터널을 통과하라.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 차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이 수압이 세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그 틈이 있어도 막을 수가 있지만 이게 수압이 세면 그 틈으로 물이 혹시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보통 자동 세차기에 거의 컨버터블을 안 들어가잖아요. 네. 컨버터블 자동 세차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어요? 다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리고 하드 탑은 괜찮은데 소프트 탑은 젖을 것 같아요. 눌려, 이게 눌려. 아, 이렇게 눌려. 끝나들었는데. 네, 네. 아. 진짜 세차하러 갔다가 샤워하고 나오시면 돼요. 맞아, 맞아. 아유, 여기 컴포터블, 저기 소프트 탑 하시는 분은 걱정되시겠네. 겁나시겠어. 아유. 진짜 무서워. 겁나시겠어.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이 대결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간단한 하드톱, 자신있게 세차기로 들어갑니다. 하드톱,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요. 틈이 있잖아요, 틈. 오, 안 썼어요. 자동차 역사가 헛되지 않았군요. 이제 단단하게 컴포터블을 만들 수 있나 봅니다. 그럼요. 하드톱의 장점은 지붕을 닫으면 일반 자동차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제 차도 시원하게 샤워를 마쳤습니다. 본인 샤워나 좀 시원하게 하시지. 난 맨날 시원하게 하는데. 이 하드탑 쿠페로서의 이거는 뭐... 이따가 이게 김태우 아나운서 우리 명진 씨는 좀 두려움에 공포스럽겠어요. 유난히 겁을 많이 먹은 명진 씨. 소프트톱을 타고 세차장으로 진입하나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 물살세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옷을 입은 채 폭포수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와! 어떡해! 평소 명진 씨와 달리 진짜 무서워하네요. 대박! 아, 요거 요거 비눗물 샤워. 저도 소프트톱을 탔는데 세차기에서는 몇 분이 몇 달 같았어요. 오늘도 또 국민약골 티를 내시는군요. 어, 물 안 떨어지나? 어, 물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자, 마지막 강력한 물세례. 명진 씨, 괜찮아요? 끝났나? 어, 빨리 나갈래. 무서워. 요거 요거 정말 궁금한데요? 차 멀쩡한가? 아, 우리 명진 씨 어땠어요? 물 안 샜어요? 아, 물은 안 샜는데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되게 만져보니까 젖었어요 지금. 이게. 아, 천장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예, 약간 젖어 나옵니다. 예. 젖었어요. 이렇게. 저도 입어보고. 안 되겠네 이거. 진짜 깜짝 놀래갖고 물 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뭐 잠시는 안 셀 것 같고 오랜 시간 비에 놔두면 새일 네. 가능성이 이쪽을 통해서 약간 좀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미니 컨버터블 올해 비 속에서는 달리지 말 것.